my writing, and you know, I'm very poor and things like that. So I said, okay, you come to the writing club and I'm gonna help you. So he came to the writing club. 미리암과 향우 씨가 출근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오로지 시어머니 몫이 된다. 한창 재롱둥이 예원이와 제법 우젓한 첫째 예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두 손자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는 시어머니지만 부족할 것 없는 아들이 아프리카 여자와 결혼하겠다 얘기했을 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이고, 눈도 못 뜬다. 아이고, 깜짝이야. 조금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예. 피부 자체도 조금, 이제 우리 한국어가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조금 당황을 조금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손자를 안아보니까 아주 폰하니 그냥 뭔가 모르게 이렇게 탁, 저기 정이 가더라고요. 그게 내 핏줄이구나.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아기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마음 저런 마음 없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학교 수업이 끝난 저녁, 미리암과 시어머니가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미리암의 단골 메뉴는 바로 김치찌개. 아직 한국 요리가 서툰 미리암이지만 김치찌개만큼은 자타공인 실력파다. 김치찌개 요리 잘해요? 네, 너무 잘해요. 언제 배웠어요? 아, 남아공에서 우리 남편 같이 약간 스타디했어요. 네. 아까 배웠어요. 미리암에 있는 남편. 남아공에서는 가끔 김치찌개 해 주셨어요? 네, 네. 유학 시절 남편에게 직접 전수받은 김치찌개 실력, 과연 그 맛은? 맛있어. 맛있어. 미리암이 직접 끓인 김치찌개가 완성되고 한상 가득 푸짐한 저녁 식탁이 차려졌다. 엄마보다 할머니 요리에 더 익숙한 아이들. 오랜만에 맛보는 엄마표 김치찌개에 어떤 반응일까? 애들이 아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해요. 잘 먹어야지. 줄리아는 어때? Do you think so? Yes, they like it. They like it so much. Just look at him. Do you like it, Yawan? Chubby, do you like the kimchi soup? It's delicious, right? Delicious. Nice. Nice, huh? Nice. Delicious, right? Delicious, Yawan. I'm satisfied. Ah. 밤이 되면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미리암. 한국에 온 지 5년. 제 아무리 석사 출신 미리암에게도 한국어는 어렵다. 괜찮아요. 포모 코리안 뉴스에서 조금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그건 뉴스는 빨라서요? 너무 빨라서 그래서 grammar, vocabulary 너무 what can I say? 너무 too advanced, very formal. Street Korean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조금 비싸요, 안 바빠요, 괜찮아요. 뉴스에서 없어 이건. 뭐라 하십니까? 무슨 소리 blablabla. 아 이거 너무 빠르게. 어려워요. 다음 날 아침, 무더운 여름 방학을 끝내고 예류가 유치원으로 향한다. 겨울 같아. 그래, 옳지, 너무 잘하네. 무릎 꿇어, 옳지. 오랜만에 맞는 율동 시간. 춤추길 좋아하는 예류가 한껏 신이 났다. 어른스러워 늘 친구들부터 챙기는 예류. 도미노 놀이에 예류가 터널 아이디어를 보탠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너는 터널 만들고 우리는 쏘고 우리는 이제 터널 못 가고. 드디어 완성된 도미노. 둘, 셋. 우와. 진짜 바보 정도 이게
제가 좀 생각이 좀 깊어서 애들한테 뭐 싸움을 벌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잘 지내서 애들도 그냥 잘 지내는 편이에요. 좀 어린 애들 같은 거 잘 이제 예로가 좀 틀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인정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는 그런 거 좀 그래서 자기 동생도 있어서 그런지 어린 애들 잘 돌봐줘. 유학 중 만난 남편을 따라 한국에 건너온 지 5년. 미리암은 틈만 나면 아프리카와 유럽에 있는 언니들과 인터넷 채팅을 하곤 한다. 보고 싶은 형제들이 너무 많아 늘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두는 미리암. 아픈 한국살이의 유일한 낙이 바로 이 시간이다. Sometimes I have 10 conversations going pop pop pop.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Because if I... 하지만 이마저도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에선 자주 할 수 없는 일. 사실 미리암은 잠비아에서 가져온 두툼한 사진첩을 펼쳐볼 때가 더 많다.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늘 함께였을 가족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후 잠비아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미리암이다. Like I've got the sunset. Here it's setting and then it's rising there. So I think about them every day. Every day I think about my parents. When I come from work, I'm on with my husband or alone. I think about them every day, almost every day. Actually, every day. 오늘은 미리암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날. 한국의 뜨거운 맛 찜질방 체험에 나섰다. 아직은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하지만 70도가 넘는 뜨거운 방에 들어가자. 미리암에겐 서 있기조차 힘든 고온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가자 그랬더니 좀 창피하다고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 좀 피부가 펠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언젠가는 꼭 한번 며느리와 오고 싶었던 찜질방. 며느리 본 지 5년 만에 이제야 시어머니의 소원이 풀렸다. 낯선 경험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한국을 알아간다. 코스모스와 함께 성큼 다가온 가을. 미리암이 시어머니께 자전거를 배워보기로 했다. 뒤에 선 남편이 앞에 선 시어머니가 가족이 함께 끌어주는 자전거. 큰아들 예류도 엄마의 자전거 배우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한국으로.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길엔 가족의 웃음꽃이 지지 않는다. 참 부럽네요. 예. 저도 빨리 결혼해서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모닝커피 마시고 싶어요. 미리암 씨. 그 기사라면 남편이 되겠죠? 아, 그렇죠. 예. 네, 부러워요. 네, 나는 아침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커피와 빵도 그냥 가에서 같이 먹었어요. 네. 남편분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네네. 예. 많이 기다려. 한국 남자들 성격 참 급한데 말이에요. 전식 같으면 그러면 바로 부부싸움 모드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말이에요. 김양모 씨 정도면 사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엄친아라 그러죠. 엄마 그쵸? 친구 아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 같은 아들이었을 것 같은데. 와, 그만큼 반대도 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판단에 대해서 어머니가 믿어줄 거라 확신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반대라기보다는 언젠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고 마침내 이제 제 아이하고 이렇게 품에 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 우리 아들이 역시 똑똑하다.
엄친하다 역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 잘하신 거 맞네요. 네.